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베들스를 알려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셀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의 잔치와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이덴의 바디워십 팀원을 모집합니다. 주님께 온몸으로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어머니 동산이 10월 10일 월요일과 11일 화요일 그리고 10월 17일 월요일과 18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이 가능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대회가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리며 선교에 대해 동참하시고 섬겨주실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52주 대각성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 대각성 기도회 시간은 특별히 내년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토기도 대장정의 발족을 겸하여 회개의 대각성, 통곡의 대각성, 헌신의 대각성 집회로 열리게 됩니다. 베델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쓸목자들,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함께할 이번 대각성 집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베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